왜 또 이제 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? 영국에 간 상훈아, 정말 너무 고생이 많고 너가 하고 싶었던 거, 원했던 거 다 잘 했으면 좋겠고 몸 건강했으면 좋겠어. 뭐 해외 행사나 대회 같은 데 참여해보는 게 목표고 꿈이에요. 내년에는 함께하는 친구들하고 저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. 잘 찾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, 지금 이 청춘을 마음껏 즐기시고 다양한 경험 쌓으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. 내년 2020년도에 소망했던 일 모두 다 성취하길 바랍니다. 화이팅! 2020년 화이팅! 화이팅!